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큐티인 세미나 세 번째 강의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감동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베델에 온 세대가 참여하는 매일 말씀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으로 염려하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다시 기도 제목으로 리셋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지만 할 것이며 아마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을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구약에 이 제사장 제도가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좀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또 적용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털 옷은 따뜻한 옷이겠죠. 아주 포근하고 그 옷을 입으면 훈훈해지는 바로 몸의 온도를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옷은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듯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바람이 숭숭 통하게 할 때 입는 옷이 배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은 의식적으로는 땀이 나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몸의 상태나 컨디션, 몸에 열이 나면 또 땀이 날 수도 있겠고요.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뭐 식은 땀이 흐를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부적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니까 배옷을 입어서 땀을 흘리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면서 땀 흘리는 것을 최대한도로 절제하라는 말은 봉사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식할 때에도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뭐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를 빗지 않아가지고 그냥 몸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금식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더 멋있게 보이도록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티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또 옛날 제단을 쌓을 때 보면 그 제단에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의미를 가미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땀내지 마라. 어떤 척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폼 잡지 말고 땀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평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모습 속에 무슨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좀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양털을 입고 계셔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옷을 입으십시오. 땀을 내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티나지 않게 섬기는 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될 삶을 요구합니다. 밖에서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권위주의적이 않아서 좋다. 예수 믿는다고 뭐 가운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세상과 마치 결별한 듯이 이웃과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 그러는 것보다야 같이 섞여 사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구별선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버탄다고 해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별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넣어 심각하게 신중하게 오늘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 행한다는 각오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다른 산업을 주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업을 가져야 살 수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내가 살 텐데 라고 혹시 염려와 초조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인간적인 땀 흘림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땀 흘림 없이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는 분명히 선이 있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직하게 순종하며 지켜가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소유되심을 믿고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재산과 나의 부유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